요즘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몇년 사이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써야만 밖을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그런 상황에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이 더 높다고 주장하는 어느 연구기관의 발표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왠지 모를 화가 치밀기도 합니다. 작년 11월 8일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의 내용 일부입니다. 노후 경유차, 화력발전소, 뭐 이런 내용들. 뭐 그렇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기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내용들 중에 중국과 관련한 부분도 있는데요. 글쎄요. 그렇게 썩 와닿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왜더 적극적인 방법들을 내놓는 것이 어려운지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특히나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아직은 다소 조심스럽지만 이제 중국을 언급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죠. 아마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인공 강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공적으로 비가 내리게 만들거나 혹은 비의 양을 늘려서 중국으로부터 오는 먼지를 막아보겠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서해상에 인공 강우를 위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증기가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내리는 이 전체 과정 중에 구름이 생성되는 곳, 바로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보게 되면 공기가 상승하며 기압이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피는 증가하고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 바로 단열 팽창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온도가 내려가서 이슬점까지 도달하게 되면 구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인공 강우는 바로 이 부분, 구름이 생기기 바로 직전의 과정에 관여합니다. 구름을 이루는 이 수많은 얼음 알갱이들, 중심에는 빙정 핵이 존재합니다. 보통은 미세한 모래나 먼지 같은 것들이라는 이야기, 과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인공 강우는 바로 이 빙정핵이 될수 있는 물질을 구름 속으로 주입시켜 구름의 생성을 촉진하고 더 많은 양의 비를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바로 이런 원리로 비를 내리게 하거나 혹은 비의 양을 늘려서 미세먼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약 15회에 걸쳐 진행된다고 하고 그 효과성이 판단이 되면 정책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살펴봐야 할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보통 많은 기사들이 인공 강우가 성공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해당 기사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한 이 기상청의 공식 워딩이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공식 성공 사례가 없다는 것이지 성공적인 인공 강우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 물론 이 인공 강우라는 것이 성공 혹은 실패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것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성공률이 낮다던가 증가된 비의 양이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는 있을지언정 인공 강우 자체는 분명히 성공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번 인공 강우 실험을 바라보는 정부 측의 입장인데요. 이 중국발 미세먼지 제거 효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이 사회적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게 이번 실험이 인공 강우를 이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유력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가 되겠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도 말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 실험과 관련해 하늘에 뿌려지는 물질이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요오드와 은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독성 물질에 대한 분류로 자주 인용되는 NFPA 등급이 있습니다. 인체 독성과 관련해 요오드와 은은 이중 2등급에 해당하는 물질로 실제 독성을 띠는 물질은 맞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실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시점인 것은 분명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 때문에 이번 실험을 반대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성 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인용하면 과거의 인공강우 실험 중 요오드와 은과 직접 접촉을 한 7인 모두 몇 주간 손이 노란색으로 변한 것을 제외하고 해당 물질의 독성과 관련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죠. 이렇듯 이번 실험과 관련해 서해 상공에 뿌려지는 이 요오드와 은이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앞서 살펴본 이 직접 접촉한 이들의 사례와 분당 40g 정도를 사용하는 데 불과한 이번 실험 규모를 미루어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오드와 은과 관련되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바로 비용이 되겠는데요. 핵심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첫 번째 실험인 25일자 실험에는 연소탄이 총 24발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한 발에 30만 원으로 이 요오드와 은과 관련된 부분은 총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오히려 이 요오드와 은에 대한 부분보다는 함께 동원되는 항공기와 선박, 이동 관측 차량, 대기 측정에 필요한 장비 운용들과 이에 투입되는 인력들에 대한 비용이 압도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죠. 마스크를 쓴 아이의 모습을 보면 미안하고 가슴 한편이 답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이번 인공강우 실험 소식이 고맙고 또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번 인공강우를 통한 미세먼지 제거 개혁과 관련해 많은 의문이 들기도 했던 한 주였습니다. 물론 중국의 미세먼지와 관련한 일, 정부 부처에 계신 분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결국 정부가 아니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믿고 기대고 싶은 요즘이죠.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이번 인공강우 시험에 대한 결과는 물론이고 앞으로 정부가 진행해 나갈 이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대책들을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국민 대다수의 분들이 믿고 바라는 이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기업체들이 신기술 로드맵을 발표할 때나 어울릴 법한 그런 이야기들은 아니었으면 하죠. 하루빨리 더욱 좋은 방안들이 마련되어서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소 무거웠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